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현재에서 판매 중인 무선 글루건 잭글루 제품입니다. 일단 포장부터 이렇게 블리스터 케이스로 아주 튼튼하고 견고하게 되어 있고요. 먼저 이제 구성품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구성품으로는 본체, 배터리, 충전기, 글루스틱 OP,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매뉴얼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제 제품을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체는 이렇게 건 타입으로 권총 모양을 하고 있고요. 제품이 정말 가벼워서 작업을 할 때 다른 무거운 제품을 사용하면은 손에 무리가 많이 가는데, 잭글루는 가벼워서 부담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은 고무 그립으로 깔끔하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립감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배터리. 배터리는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여기 투명한 네모창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전원 스위치입니다. 전체적으로 제품이 크지 않고 이제 무선이다 보니 휴대성도 참 좋고, 특히 야외 작업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자, 이제 사용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체와 이제 배터리를 이렇게 결합을 시켜주시고, 자, 전원 스위치를 5초간 꾹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근데 여기서 전원 스위치를 5초간 꾹 눌러줘야 되는데, 짧게 한번 누르고 작동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오작동 방지 기능이 있어서 꼭 5초 동안 눌러주셔야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꼭 5초 동안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전원 스위치에서 불이 들어올 거예요. 불이 들어오면은 이제 작동이 된다는 뜻이고요. 그 상태에서 약 14초 정도 기다려주시면은 글루스틱이 나오게 되는데, 다른 유선 제품들은 예열 시간이 한 2분에서 3분 정도 걸리는데, 잭글루는 14초밖에 안 되는 빠른 예열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14초를 지나고 트리거를 쭉 잡아당겨 주시면은 이렇게 글루스틱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렇게 작업을 다 마치시고 이제 다시 전원 스위치를 한번 꼭 눌러 주시면은 작동이 이제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작업을 다 마치고 나서 여기 글루스틱이 남았다고 이걸 다시 뽑으시면은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